자,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이렇게 대지가 흠뻑 젖어 있고,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홈 본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홈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습니다. 오늘 차량은 ABP 컬러고요. 경기 북부지사 지스타로 출고되는 순정 상태의 차량 한번 영상 담아볼까 합니다. 자, 외관 쪽에 썬팅도 안 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도 장착되지 않은 상태 보여드립니다.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해달라 라고 했죠. 야, 그리고 본 차량 순정 상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실내 쪽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은 새들 브라운 컬러가 더 많습니다. 자, 냉온 컵홀더가 순정 상태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냉온 컵홀더가 있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는 완성차 출고 시 냉온 컵홀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공식 발표,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냉온 컵홀더도 이제는 옵션으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현재 새들 브라운 순정 상태의 일렬을 보고 있습니다. 바닥 쪽도 마찬가지 순정 상태 그대로 보고 있고요. 1열, 2열 동시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에 사이드 스텝 현재 없고요. 바닥 쪽에 이렇게 층이 져 있죠. 층이 져 있는 순정 상태와 아트원에서 늘 하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한 번쯤 비교해본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7인승을 사시는 이유, 이렇게 2열에 릴렉션 시트 너무너무 편초. 평소에 4명이 승차할 때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 포지션 하면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숙면 쪽에 썬팅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없는 순정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순정에는 망사형 커튼이 있지만 지스타 올라가면 아마도 허니콤 블라인드도 그리고 평탄화 및 요트 바닥도 장착을 할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가 들어와 있네요. 왜냐? 20A 자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29인치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가 있는 버전이죠.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은 현재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키를 오프한 상태에서는 꺼지죠.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여러 번 설명드렸고 측면 쪽도 순정 상태 보고 있고, GV036번에 담는 나름 황제차박 6인승과도 비교하는 영상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 1열, 2열 모두 살펴봤고요. 후석 쪽에서도 한번 비추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에서 비춥니다. 후석의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보조 제동 등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순정 상태 썬팅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기아 신형 마크가 가려져 있고요. 왼쪽에는 카니발,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글로벤 로고가 새겨서 지스타 경기 북부지사로 올라가는 7인승 리무진 후석 비칩니다. 상부 쪽에 역시 커튼 안 되어 있죠.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된 것과 장착이 안 된 것 이렇게 비교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현재 1열 그리고 2열은 릴렉션 모드로 최대한 뒤로 밀려있는 상태고, 3열에 6대4 싱킹 시트 상태 보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렇게 4명이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끄집어내면은 5명, 6명, 7명까지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 GV036에 담는 침대 시트 모드와도 한 번쯤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석에서 상부 쪽도 한번 비춥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은 안 했습니다만 화질, 실시간 뉴스 모두 좋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한다고 늘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렇게 출발하기 전 순정 상태 7인승 담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순정 상태로 출고되는 것도 환영하고요.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튜닝,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현재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많이 주신 분들, 가솔린 차량 약간 생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 제작자 차량
정상화돼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하신 분들께 정말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투원24 채널에서 순정 7인승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보내드렸습니다.